치고 가야 되나요? 끌고 가야 되나요? 입고 가야 되나요?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배는 놓고 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런 가치 기준과 어떤 관념과 이런 것들을 시적절하게 탐밖에 사용하고 사용하면 놓고 가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산에 가야 되는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는 두 가지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몰라서. 아주 단순하죠?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못 봐서. 두 가지예요. 크게는.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냐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관념과 산이 있기는 있어도 강력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보시게요. 뭘 모르냐?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얼마나 일본이냐. 그렇죠? 일본 요즘 상황 계속 보시죠. 저도 처음에는 회장님을 통해서 뉴스를 듣고 다음에는 인터넷에 기사를 읽고 그랬더니 그걸로 약해가지고 제가 오케스트라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난 지진이 쓰나미를 몰고 오고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건물들이 붕괴가 되고 그저 부딪히고 그러면서 원전이 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방사능 유출의 위험과 또 원전이 붕괴될까 하는 그런 위협 때문에 지금 가족을 잃고 사람을 잃고 그 다음에 생활의 불편함을 잃은 말할 수 없고 거기다가 그 여진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을 정말 초죽음 상태로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 안타깝죠. 어떻게 안타깝죠?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좀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본 한국에서도 좀 대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예측했겠죠. 조금은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될지 아무도 예측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이후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듣거나 번개를 보게 될 때 실제 그 번개가 일어날 시각도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정말 보면 전 요즘에 산책을 하다 보면 참 봄이 오면 사람 마음이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일정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근데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이 봄에 꽃이 피지만 움직이는 눈이 겨울부터 시작이 되어 아시죠?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음부공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죠? 어떤 회의하기 전에 음부공사를 먼저 하죠. 그 회의가 뜻하는 대로 불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원불교 초기 교단에서도 처음에 원불교를 창립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깨달으신 분들의 안목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보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크고 광대하고 신비롭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생각나는 일단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적인 것 우리의 마음 마음이 안 보이죠. 보이는 듯 하다가 이 마음이 얼마나 속임수를 받는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끼리는 네 마음에 속지 마라. 마음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른다. 자존심 상한 거 가지고 자부심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자격지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받으면서 남들이 자기 무시하고 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묘해가지고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 몰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아 마음이
하셨구나 마음이 여기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 통해 그래서 내 마음을 알면 마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자기 마음을 먼저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꼭 그래야 돼 절대 안 돼 이런 산을 지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야 한다 절대 안 된다 여기에 조금 여유로운 그런 생각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몰라서 하는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모르고 두 번째로는 내 경우 안목의 한계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세계라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판단 기준, 관념,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이 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말씀드리면 지난 세월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상에 얼마 만큼 가보셨어요? 이 짧은 세월 이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사람과 이 다양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책들은 너무나 정말 대단한 책들을 내놓고 계시지만 우리는 또 다 배우고 듣지 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정보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We make our thoughts and we make our decisions based on very little parts of our lives. 그래서 we don't see the whole thing. We only see the parts or two parts of it because of that glass mirror we have in front of us. We are biased because we are based. That mirror has been based on transportation or experiences.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안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 그렇게만 생각해도 우리의 상의 강도와 빈도와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세상을 크고 많은 작다. 그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어서 보면은 개념 자체가 같습니다. 나라는 거, 너라는 거, 내 가족이라는 거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도님들을 제가 일요일 발표 때 별로 얼마 기다리는 줄 알아요. 정성을 다하고 빠진 건 없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주는 정도에 따라서 제 마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삼스럽게 문 앞에 그 낙엽들이 보이는 거예요. 쓸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여요. 어느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잘하는 순간만 봐도 우리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끝없는 길, 어느 날 끝나는 길이 아니고 정말 출가위가 되고 열애위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넓혀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못 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서라고 했잖아요 경험의 관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못 봤는데 여기서 못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보이지 않고 일부분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선택적으로 보면 자 만약에 여기에 쌍이 트고 있는 감자가 하나 있다고 봐요 이
Potatoes of potato. Potatoes of potato. Potatoes of potato. You can see it as one. The potato is just growing up. Or that's about to die. Or the last one would be dying while it's dying at the same time. 그래서 수명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법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 60살부터 수명을 못다리게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철없는 교수님 다 동의해주세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60부터 수명을 못다리게 챙기기도 하자. 60 넘은 교수님이라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성현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이 법문은 수명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냥 안 되는 법문이다. 왜냐? 40부터 죽음의 보따리를 챙기라고 하는 것은 40까지 정도 되면은 한 생에 성장에 있어서 거의 마쳤다는 말이에요. 태어나서 자라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40 정도 대체적으로 그 일을 마쳤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잘 살려고 뭐 아등바등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시각을 넓혀서 수학생 준비를 해라. 이것이 그 나이 마흔의 죽음의 보따리를 창문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마흔 넘었잖아요. 넘고는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실제 뭐 제가 공부를 더 하겠어요. 제가 뭘 더 하겠어요 사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고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쓰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연애를 안 했어요. 제가 뭐 학교를 더 다니해서 별로 안 다니고 싶어요. 귀찮아서. 그래서 보니까 마흔이라는 계기로 인생이 오죠. 성장 중에서 살아가는 죽어가는 내 생을 준비하는 다시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전체라는 시각을 놓고 보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나 가족이었다가 헤어졌다 다시 가족이었다 헤어졌다 이 전체적인 시각으로만 봐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못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면 저거는 싹이 나는 감자야 이렇게 하면 쌍나는 감자지 죽어가는 감자 아니란 말이야. 어떤 그 교무님이 교무님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교무님이 있어요. 교무님이 사과가 세상에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매일 사과만 사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교무님은 사과는 제일 맛있어 하는 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극단적인 일이지만은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라는 것이 있잖아요. 뇌의 기본 속성이 망각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이잖아요. 뇌는 기억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러지만 뇌의 가장 기본 속성은 망각. 만약에 뇌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경험한 것들 모든 걸 기억하면 내가 아마 그러기 때문에 뇌의 기본 속성은 망각이라고 근데 망각인데 이것은 뇌는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특성을 갖고 말하면 뇌는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하는 아주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
celebrate the whole thing. It's a great thing. How do you celebrate things in that way? When there's everybody else in the social background, you talk to. Exactly.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everything in your brain, aren't necessarily reality. So that's why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the decisions that we make. 누군가를 죽였다. 이 사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살인여정.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 보면 살인여정. 근데 아이를 얻고 있는 사랑 넘치는 엄마 엄마이면서 그렇게 범할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 그래서 한쪽만 보면 엄마만 보면 불쌍하다. 이렇게 보고 살인 한쪽만 보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절대 용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양면을 다 보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해도 없지만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을 우리들이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상이 있으면은 마음이 요란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그렇게 있댔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은 어떤 상으로 가장 요란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마음이 요란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요란해요. 또하나 살기가 괜찮은 사람이 요란해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시기와 질투에 근데 그것도 일어나는 이유가 보면 전공을 봐서 발레리나 강수지 무대 위의 강수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강수지의 발을 보세요. 옛날에 인터넷에 사진 되게 많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발이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어.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발과 무대 위의 강수지를 같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키할 수 없어요. 그죠? 이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백조 호수 위에 우아한 백조. 백조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백조같이 우아하게 사는 것 같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심이 나고 상대심이 나잖아요. 필사적인 발길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본다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않는다죠. 근데 저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날 때 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아는 사람까지 저렇게 좋은 일이 닥쳤으니 그 다음에는 내 차례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정말 시기 같은 건 별로 안 해요. 남 잘 되는 게 좋아요. 특히나 남이 잘 됐는데 멀리 있는 사람 잘 되면 우리 배 안 아파요. 누구 잘 되면 배 아파요. 바로 옆에 사람 잘 되면 배 아파요.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 굉장히 요란해요. 저는 그 처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이제는 내 차례야. 아,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시기심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전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작년에 중앙일보 칼럼을 썼었거든요. 중앙일보 일간지에 칼럼을 쓰는 일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굉장히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그 기분 좋은 일이 있기 전에 거의 한 7, 8년 전쯤에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이름 밝혀도 돼요. 조영원 씨. 조선일보에 쌀봉인가 하는 거 쓰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잘 알아요. 근데 거의 평범한 원고학교의 동문이었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된 거예요. 전 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 조영원 씨가 이렇게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겠네. 나도 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기뻤었고, 나도 중앙일간지 한번 써보고 싶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한 지 아주 아주 오래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 쓰게 된 것은 작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단급일 뿐만 아니에요. 저는 남들이 저한테 뭐라 할까봐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전부 품었던 거. 정말 우리가 수익원금이라고 하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줬더니 내 인생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온 좋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보고 근데 우리 그 조영원 씨도요 칼럼 쓰면서 좋았어요. 머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상징으로 굉장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모를 본다면 그죠? 전모라는 것은 원불교 용어로 대소용이에요. 전체와 후과 전체, 지금과 나중, 옛날과 지금과 나중, 나중과 그 나중까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들은 결코 남에 대해서 내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것만 해야 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상으로 내서 괴로움에 몰아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갈리지 않으려면 첫째는 겸허해야 돼요. 제가 지금 20분 동안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얼마나 모르며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진짜 인정하세요. 그러시면 이제부터는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시지 말아보세요.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 문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무슨 상에 걸렸는데 무슨 상에 걸렸는지 나를 돌아보시는데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해주시라. 세상은 크고 나는 작고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스스로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제가 작년에 대단했어요. 저는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는 데마다 뭔가 좀 뭐가 부족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남들도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몰랐거든요. 작년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남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뒤에 가니까 문제는 모르는데 그 상황은 못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놀아내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믿는 거죠. 우리가 초점불상 사사불공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 나의 관념에 대해서 겸허함을 갖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너쓰면 배를 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그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마음을 돌아가면서 살아왔는데 건너쓰면 배를 보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폐기 학습이에요.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라는 거잖아요. 배우고 익히는 건데 이거를 폐기하라는 거예요. 폐기 학습. 왜냐?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너무나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루프 하러 갔었어요. Building Workers on Organic Farm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일했어요. 하루 4시간 일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한 달 전에 20대였었어요. 밤에 길을 잃으면 남십자성을 찾아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호주는 남반구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말 들어왔잖아요. 배들이 항해를 하다가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찾으면 된다. 그랬는데 호주를 갔더니 남십자성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뭔가 하나가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비상식일 수도 있다. 우리
우리가 어쩌면 합의에 의해서 대체 천국인보다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상식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북방은 안가는 것만 해도 바라보는 하늘이 다르다는 하늘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것을 계속 잡고 있으면 강을 건너가고 떼모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건너가게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종교 맨 동종교배는 열성화를 가속화시키고 이종교배는 무속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생명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놀던 사람하고 계속 놀면 발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상한다고 전화하는데 평소에 놀던 사람한테만 전화하는 게 서로 너무 잘 알고 안목이 너무 비슷한 사람에게 하니까 거기서 거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종교배를 해야 돼. 이종교배를 자기보다 좀 현명한 사람 또는 자기랑 시각이 좀 다른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다르죠. 진리를 믿고 법을 믿고 공부를 한다고 여기 와 있으니까 법에 대조하고, 그렇죠? 공작 강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작 강정하시지 마시고 하여간 다른 시각에서 비춰줄 수 있는 이종교배, 그래야 우리가 발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스스로 이제 볼 때 노력이에요. 노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보고도 좀 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대소유무에 따라서 시기이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일그일의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 공부를 평소에 하다 보면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법회 때 와서만 거기에 그때부터 가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부터 사소한 하나하나를 전부 다 법에 대조하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노력하고 전체를 노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제 10년 공부하면은 자기가 20년 하면 남들이야. 영원히 하면은 영원히 진도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산이 없는 이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 내가 다 못 본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산을 떠난 삶은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산을 떠난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 아까 성문 공부했지만 허공 같은 삶이어서 허공 속에 푸는 것이 없죠. 허공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상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 법어에 보면은 안이비설심의를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일원과 같이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원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다 쓰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생각할 때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그렇게 되면 걸림이 없어요. 훨씬 쉬워요. 그렇게 해서 여유롭고 편안하고 타인의 관용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책을 쭉 하는데 아 그래서 공자님의 군자 상당이 이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공자님의 군자 상당이 뭐냐면 군자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을까. 그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정도까지 하고 모르는 것을 배우고 생각해보고 자기와 하고 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이해를 잘하고 하니까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않을까. 아니 사람이 다른데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니 이 또한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이 실망을 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대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서운하지 않느냐,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 또한 기쁘지 않으니까. 제가 머리 푹 처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공자님 생각 안 했는데 뱀코가 오니까 이렇게 공자님 생각이 가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 없는 삶을 살아가면 일일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모든 수행의 핵심은 무아,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아라는 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 두 시간을 거쳐서 상,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상, 그 상을 떠나서 어지럽지 않게 마음 편안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